광주 전남의 최대 감심사인 군공항 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전 후보지로 떠오른 지자체와 지역민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손익을 따져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영광과 함평에서는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예비 이전 후보지가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8월. 6년 넘게 전남 지역의 지자체들에게 군공항 이전은 말하는 것조차 꺼려진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통과가 가시화되고 광주시가 최소 4,508억 원의 주민지업사업비를 약속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군공항 이전 시 발생하는 손익을 자세히 따져보자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지난해 11월 함평에서 처음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가 열린 후로 지난 7일과 8일 각각 영광과 함평에서 잇따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 영광에서 열린 설명회는 지자체와 지역민의 찬성 여부에 무게를 뒀습니다. 국내에서 방침이 우리는 군공항 생각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신다면 그 결론을 저희가 전달해 주시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적합한지 아니면 조사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절대 강제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지역민이 우려하는 소음을 비롯한 피해 부분과 보상에 집중했습니다. 해외적으로 4,500억이 될 수 있고 더 될 수 있는 것은 확정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대표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고 4,508억은 최고 확보해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회 가운데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왜 설명회가 필요하냐 이 말이야. 아니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뭐라 한 게 들어봤잖아 지금. 반면 광주 군공항 함평군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포함해 두 번째로 설명회를 연 함평은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선 고령화 인구가 35%가 넘는 함평 지역의 상황에 집중한 가운데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공감과 활로 모색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광주 공공항 유치가 함평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충분히 작동될 수 있고 나아가 획기적 전환점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에 미력하나마 사명감을 느끼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치위원회 파이팅! 함평의 군공항이 이전됐을 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다만 함평군은 찬반이 크게 갈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군공항을 유치하면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민간 중심으로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성하신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 분에서는 지원을 하고요. 주민들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이해도를 넓혀가는 가운데 여론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의 군공항 이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중요한 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을 시에 양여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때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부족분의 돈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일단 그 특별법은 2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서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다음 달에는 법사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시는 정부 지원이 포함된 관련법이 통과되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에 곧비를 당길 전망입니다. CNB 뉴스 기우입니다.